조금 있으면은 합방인데 합방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이랑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바탕화면 데리고 왔습니다. 술 마시는 거 아니고요. 물입니다. 야. 야. 내가 이 바탕 화면을 꺼낸 이유는 조금 있으면은 합방인데 합방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이랑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바탕 화면 데리고 왔습니다. 술 마시는 거 아니고요. 물입니다.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야 생각해보면 나 방송 중에 안 좋은 일이 되게 많은 것 같다? 근데 뭐 누구에게나 소소하게 안 좋은 일은 하나씩 있잖아요.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소소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기억에 담아두고 있지 않아서 그냥 잊혀 지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크든 작든 일은 하루에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막 내가 너무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지인이랑 좀 말다툼을 했는데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려고 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사람이랑 대화가 되게 말이 잘 안 통했어요. 제가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고 뭐 유튜브 생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분들의 댓글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. 인터넷 방송할 때도 그렇고 특히 제 방송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데 다른 방송이나 이제 유튜브 댓글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무논리로 뭔가 자신이 옳은 것 마냥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. 근데 나는 그게 인터넷 상으로만 그런 건 줄 알았거든. 왜냐면 이제 그게 익명성이 보장이 되잖아요. 인터넷 세계는 익명성이라는 그런 보장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과감해지고 그냥 상대방 말 귀 안 기울이고 무지성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. 의외로 정말 가까운 사람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되게 최근에 깨달았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말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. 여러분들도 그런 무지성 무논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겸비돼야 됩니다. 그게 이제 상대방이 무지성이고 무논리여도 그걸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. 막 약간 큰소리 치고 밀어붙이면은 진짜 엇가여도 그게 그럴듯한데? 라고 들릴 수 있어요. 무논리여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. 근데 이해되는 부분이 섞여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에서 더 높은 논리로 더 정교한 논리로 반박을 하면 아 이게 틀린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겪어보신 적이 여러분들 다 있을 겁니다. 인터넷 방송 보다 보면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. 상대방이 무지성 무논리여도 제가 그거를 논리정연하게 반박을 할 수 없으면은 그 사람이 논리적인 게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을 어떻게 하면은 더 논리적이고 설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. 제가 이번에 그 지인과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많은 거를 느꼈어요. 옛날에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 막 화도 나고 얘를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런 사람들 99%는 설득이 안 됩니다. 자신만의 사상과 틀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모든 그 대화 내용을 다 오해하면서 들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 속뜻을 자기가 막 첨부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번역을 해서 듣는 거야. 옛날에는 화가 났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요 요즘에는 제가 좀 각성을 했나봐요. 그냥 안타까워요. 되게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토론 방송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.
막 되게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해주는데 상대는 이미 귀를 닫고 있어. 자기 할 말만 생각을 해. 막 그런 토론의 장에서 대표로 나가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지.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도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키게는 할 수 있죠. 그 사람의 동조되었던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제가 논리정연하고 충분히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언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깨달을 수 있겠죠.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를 목표로 잡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. 뭐 그거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 중에 하나. 아 그런 게 있어? 그런 책이 있구나. 하긴 저도 최근에 깨달았는데 그걸 먼저 깨달으신 분들이 많겠죠. 난 되게 그걸 오늘 좀 크게 느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그냥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제가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워요. 근데 이제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. 저도 옛날에는 되게 어버버버하고 물론 지금도 막 완벽하게 모든 일에 대해서 막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. 저도 분명히 모자란 사람이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상상을 해요.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반박을 하면은 상대방이 설득이 될까를 되게 자주 상상하는 편입니다. 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적고 나서 그거를 다시 읽어보면은 꽤 논리정연하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될 겁니다. 그럼 이제 그거를 계속 글을 수정을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면은 제 말 실력이 늘어요. 반대로 주의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하는 부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.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저의 잘못을 되게 걱정하는 투로 지적을 해줬는데 아니 난 잘못 없는데? 하면서 논리정연하게 반박을 하려고 한다. 그러면 일단 명제부터가 잘못됐잖아요. 논리적으로 반박을 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논리적이지 않을 경우에가 해당이 되는 건데 그저 내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걸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걸 알아채죠. 얘는 그냥 자기 변호하려고 변명하는 거다. 그건 반박이 아니라 변명이 되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된 거는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논리적이 될 수 있습니다. 항상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자기 자신이 내 잘못과 마주하는 게 정말 엄청 힘들거든요. 진짜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인정하기 싫고 그래요. 이게 그냥 상상만 하는 거랑 진짜 내 치부를 눈앞에 두고 그걸 내가 했다 라고 인정하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예요. 그 감정의 변화가. 근데 그거를 하면 주변에서 나를 질타하던 사람들도 아 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지를 해요. 아 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더 좋게 봅니다. 잘못을 항상 부정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. 근데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제 잘못이에요 이러는 거는 이제 좀 가식덩어리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겠죠. 선을 어느 정도 자신이 기준을 잡아야 돼요. 제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방송을 켜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. 적어도 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부당함 앞에서 논리적이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그런 부당한 것에 짓눌리지 말고 그런 거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항상 겸비하고 항상 겸손하고 자신의 잘못은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. 오늘 깝깝한 일이 있었어가지고 다들 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순 없겠지만 좋은 일들이 많은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치죠.